동화를 보면서 어떤 물건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옛날 어느 나라에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왕자는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주가 좋아할 만한 귀중한 선물을 보냈어요. 첫 번째 선물은 더없이 아름다운 장미나무였어요. 5년마다 한 번씩 꽃을 피웠는데 누구라도 그 꽃향기를 맡으면 슬픔을 잊고 행복해졌어요. 왕자는 나이팅게일이라는 새도 한 마리 준비했어요. 나이팅게일의 고운 노랫소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 정도로 사랑스러웠어요. 그러나 선물을 받은 공주는 기뻐하기는커녕 이게 뭐야? 만든 꽃도 아닌 진짜 꽃이잖아? 이 새도 그냥 새일 뿐이야. 하며 문 밖으로 내던져버렸어요. 이 말을 전해 들은 왕자는 얼굴에 검댕을 칠하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는 이웃나라 황제의 성으로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성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칠 사람이 없는데 마침 잘 되었군. 이렇게 해서 왕자는 돼지치기로 일하게 되었어요. 왕자는 일하면서 틈틈이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작고 귀여운 항아리를 만들어 구슬을 달았어요. 이 항아리에 음식을 넣고 끓이면 구슬이 흔들리며 딸랑딸랑 소리를 냈어요. 그러면 돼지치기 왕자는 구슬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아우구스틴, 모든 것은 끝났네, 끝나버렸네. 어느 날 시녀들과 함께 산책을 하던 공주는 돼지치기 왕자의 노랫소리를 듣고 발길을 멈추었어요. 나도 딸랑거리는 구슬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싶어. 어서 구슬 달린 항아리를 사오너라. 시녀는 돼지치기에게 항아리의 값을 물었어요. 공주님이 제 얼굴에 입맞춤 10번을 해주면 드리겠다고 전해주시오. 시녀에게 그 말을 전해 들은 공주는 펄쩍 뛰었어요. 흥, 돼지치기 주제에. 그런데 또다시 돼지치기 왕자의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아우구스틴, 모든 것은 끝났네, 끝나버렸네. 아, 정말 갖고 싶어. 공주는 돼지치기 왕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해서라도 구슬이 달린 항아리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모두 나를 둘러싸고 가리도록 해라. 시녀들은 공주와 돼지치기 왕자를 둘러싸고는 치마를 활짝 펼쳤어요. 그 안에서 공주는 돼지치기 왕자에게 입맞춤을 10번 하고 항아리를 얻었어요. 항아리를 얻은 공주는 좋아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항아리에 음식을 넣고 끓이면서 딸랑딸랑 구슬 소리에 맞추어 밤낮으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어요. 돼지치기 왕자는 이번에 신비한 딸랑이를 만들었어요. 흔들기만 하면 멋진 음악이 흘러나오는 딸랑이였어요. 마침 이번에도 공주가 딸랑이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들었어요. 어쩜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날까? 저 악기가 얼마인지 알아보고 오너라. 시녀가 돼지치기 왕자에게 딸랑이의 값을 물었어요. 공주님께서 입맞춤 100번을 해주면 판다고 하시오. 이 말을 전해들은 공주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화를 내며 지나치려 하는데 아름다운 딸랑이 음악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어요. 아,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야. 그때 돼지치기 왕자가 딸랑이를 들고 돼지우리 밖으로 나왔어요. 공주님, 제게 입맞춤을 100번 해주시면 이 딸랑이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입맞춤을 하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좋아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공주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시녀들이 지난번처럼 공주와 돼지치기 왕자를 에워싸고 치마를 활짝 펼쳤어요. 공주는 혹시라도 입맞춤을 100번 이상 하지 않을까 싶어 큰 소리로 숫자를 세었어요. 26, 27, 28. 마침 성 위에서 바람을 쐬고 있던 황제가 우르르 모여있는 시녀들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시녀들이 돼지 우리 앞에 모여서 뭐라는 거지? 궁금해진 황제는 돼지우리 쪽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황제의 발소리를 듣지 못했지요. 86, 87, 88. 황제가 시녀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보니 공주가 돼지치기와 입맞춤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그만두지 못해! 화가 머리끝까지 난 황제는 신고 있던 신발로 공주와 돼지치기 왕자를 마구 때렸어요. 그러고는 그 둘을 성 밖으로 쫓아냈어요. 때마침 비까지 내려서 공주의 신세는 처량하기 그지없었지요. 공주는 훌쩍이며 울었어요. 내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그때 그 왕자님의 청혼을 받아들였다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러자 곁에 있던 돼지치기 왕자가 숲을 속으로 쓱 사라졌어요. 왕자는 얼굴에 묻은 검댕을 지우고 더러운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러고는 아름다운 왕자의 모습으로 공주 앞에 나타났어요. 우아하고 늠름한 왕자의 모습에 공주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절을 했어요. 하지만 왕자의 목소리는 싸늘했어요. 어리석은 공주님, 이젠 내가 당신을 업신여길 차례군요.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여자니까요. 당신은 생명을 가진 장미나무와 나이팅게일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귀한 줄은 모르면서 하찮은 장난감 때문에 돼지치기와 입맞춤을 했어요. 이제 당신의 잘못을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끝났어요. 안녕. 홀로 남겨진 공주는 비를 맞으며 쓸쓸히 노래했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아우구스틴, 모든 것은 끝났네, 끝나버렸네.